여러분, 지금 촬영 중인 영상은 가로 모드인가요? 세로 모드인가요? 어떤 모드로 촬영하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캡컷을 활용해 가로 영상을 세로 영상으로, 세로 영상을 가로 영상으로 자유자재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의 영상은 상황에 맞춰 뚝딱 변신 가능합니다. 먼저 세로 영상을 가로의 비율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세로 영상을 하나 가져왔고, 비율 설정하는 부분에 9대 16 세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16대 9 가로 모드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양옆에 이렇게 검은색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에요. 채워주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 영상을 확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늘려주는 거. 그러면 어때요? 위아래가 근데 왜? 잘리겠죠? 아니, 여기 그 위아래가 잘리더라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있고요. 아, 확대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거 원래대로 100%로 놓고 아래로 내려 보시면 캔버스라고 있어요. 이쪽에서 눌러 보시면 여기 현재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흐리개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흐리개의 강도 차이거든요. 네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원하는 부분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메인 영상, 이 부분에 대한 영상으로 이렇게 흐립 처리를 양옆에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색상으로 양옆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색상들이 있으니까 영상하고 맞는 배경 컬러로 넣으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스타일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캡컷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들 중에 하나로 배경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 많은 이미지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렇게 바꿔보시면서 어울리는 부분으로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의 이 클립에 있는 이 영상을 복사해서 양쪽을 흐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캔버스 적용한 거는 해제를 하고 양옆을 메인 영상을 가지고 복사해서 이용을 해볼게요. 클립을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컨트롤 V 해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옆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 두 개의 클립이 있는데 이동이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부분 이동이 되게끔 하시려면 캡컷을 이 X 버튼으로 닫습니다.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설정이라고 있어요. 설정에 보시면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편집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이곳에 자유 레이어 터집니다.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저장 버튼. 그리고 프로젝트에 다시 들어갔어요. 위에 클립을 선택하고 이동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이동이 되죠. 레이어를 다시 켜고 왔어요.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맞춰서 이동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게 메인이고, 이 옆에는 이 위에 부분 클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백 없이 이렇게 딱 맞춰졌고, 대신에 똑같은 게 이렇게 보이니까 이 부분을 흐림 처리할 거예요. 위에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편집 효과라고 있어요. 동영상 효과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흐리개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흐리개 메뉴 보이세요? 다운로드가 안 되어 있다면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을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가 더하기 버튼 나올 거예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버튼 있는데 요거 더하기로 적용하시는 게 아니라 왼쪽 마우스로 얘는 쭉 끌어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올려주시면 어때요? 흐리게 이렇게 처리가 됐죠. 이 상태에서 상단 오른쪽에 흐리게 조정하실 수 있어요. 왼쪽으로 갈수록 선명해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흐리게 처리가 되시는데 저는 한 90으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오른쪽도 검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똑같이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립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기준선 흰색과 이 기준선 있죠? 이 부분 맨 끝에다가 왼쪽에 놓고 컨트롤 V 하면 또 하나가 생겼어요. 이 부분. 끌어서 왼쪽 마우스 눌러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끌을 수 있어요.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가 올려놓을 수 있죠. 네,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다음으로는 가로 영상을 세로 모드로 변경을 해볼게요. 보통 긴 영상 찍기 위해서 뭐 가로로 이렇게 촬영을 하셨다가 쇼츠라든지 인스타그램에 릴스라든지 이렇게 세로 영상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 경우도 지금과 비슷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 다 딜리트로 삭제해주고 미디어에서 이제 가로 영상 가져왔어요. 이거를 세로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비율 메뉴에서 9대 16 세로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렇게 바꾼 상태 그대로 위에 밑에 자막을 넣어서 위에는 제목을 넣고 밑에는 자막을 넣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에서 텍스트 템플릿으로 하나 넣어볼게요. 자, 위에 제목을 넣었어요. 이렇게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제목을 넣으실 수도 있지만, 자, 위아래 이렇게 자막이나 이런 처리가 아니라 꽉 차게끔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영상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의 끝부분에 꼭지점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흰색 동그라미. 마우스를 가져다가 대면 이렇게 화살표로 바뀌죠. 이 부분을 쭉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자, 늘리면 어때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양옆에가 잘라져요. 잘리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원하신다면 이렇게. 자, 이렇게 위에 제목은 그대로 나오겠죠. 자막이나 제목 뭐 원하시는 대로 이 부분은 넣어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아, 나는 이렇게 잘리는 거 원치 않는다. 그리고 위아래 제목이나 자막이 아니라 위아래 다른 부분으로 채워주고 싶다 하시면 클립을 선택하시고, 아래에 내려보시면 앞에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캔버스 메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리게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색상 원하시는 컬러로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많이 진하면 조금 컬러 잘 맞게끔 그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 아, 스타일로 조금 다른 부분으로 넣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영상과 좀잘 어울리는 부분으로 찾아서, 이미지를 찾아서. 이미지를 찾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원치 않고, 앞에서 작업했던 것처럼 영상을 복사해서 위아래를 똑같이 흐리게 처리하실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자, 한번 해볼게요. 자막 없이 똑같이 이 부분도 Ctrl C 누르고 한번더 Ctrl V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가운데 부분 그대로 메인 영상 놓은 상태로 있고 위에 부분 선택한 상태에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게 조금 위에가 짧다 그러면 이렇게 크기를 늘려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어차피 좀 잘려도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편집 효과 여기에서 흐리게 검색을 했었죠. 검색을 하고 이 흐리게 부분 쭉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가져다가 이렇게 클립 위에 얹으면 이렇게 확인이 되세요. 그래서 편집 효과 흐리게 이렇게 적용된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 흐리게에 대한 설정은 여기에서. 저는 한85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해볼게요. 똑같이 이 클립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하나 더 복사해서 밑에 채워줄게요. 이 부분을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밑으로 가져다가 놨어요. 자, 그리고 플레이 버튼으로. 자, 이렇게 변경된 부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운데 부분을 좀더 늘려야겠다 하시면, 이렇게 좀더 확대해 주시고, 이렇게 확대해 주신 다음에, 이 클립들을 좀더 이렇게 옆으로 이동시켜 주셔도 되세요. 이 부분들을 옆으로 이동해서, 메인 영상이 좀더 돋보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영상을 세로 비율로 또 세로 영상을 가지고 가로 비율로 만드실 수 있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
가로, 세로, 비율, 변환하는 방법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공유받기 위해 저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궁화쌤이었습니다.